시작. 리얼 TV. 한 번 더. 리얼 TV. 네, 안녕하세요. 오리지널 스프입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기체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 건데요. 자, 첫 번째로 고무 풍선 안에 물질 마취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물질을 넣은 풍선에 묻고 가만히 기다리면 냄새가 납니다. 이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기체는 입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고무 풍선의 크기가 변화되는 것을 본 적 있으신가요? 없죠? 자, 풍선에 공기를 넣고 체온으로 놓아주면 크기가 작아집니다. 그 이유는 작은 틈으로 아까 말했던 입자가 탈출을 하기 때문입니다. 공기와 헬륨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더 해볼 건데, 공기보다 헬륨을 넣은 풍선이 더 빨리 줄어듭니다. 그 이유는 입자의 크기가 헬륨보다 공기가 훨씬 더 크기 때문이죠. 자, 그럼 여러 가지 기체들을 이용하는 경우와 각 기체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산소. 우리가 주변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산소인데요. 산소는 생명 유지할 때 사용되고, 영접할 때도 사용되고, 산소 호흡할 때도 사용됩니다. 또 이 기체의 특징은 생물 호흡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방도로 쓰는 거고요. 다른 물질을 차게 하는... 잠깐만요. 이것부터 설명을 해요. 네. 자, 우리가 주변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산소, 이 산소는요, 생명 유지를 하고 용접하고 산소 호흡을 할 때 필요합니다. 또 기체의 특징은 생물의 호흡에 필요하고 다른 물질이 타는 데 필요합니다. 이러한 특징 덕분에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산화탄소는 소화기, 소화제 또는 탄산음료에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불을 끄는 성질이 있어요. 하고 질소는 식품을 포장할 때 쓰이고 필라멘트 보호제로도 쓰입니다. 인체에 해롭지 않고요. 이상 음식물을 산화하지 않게 도와주고요. 헬륨은 MRI나 기구나 비행선, 초전도 자기 부산 열차에 사용되고요. 공기보다 가볍습니다. 또 천연가스는 가정용 연료나 천연가스 버스에 사용되고요. 태웠을 때 에너지를 많이 내는 기체 중에 하나입니다. 수소는 수소연료 전지, 수소 자동차에 쓰이고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습니다. 네온은 조명기구 네온 사인에 사용되고 일정한 전압에서 특유의 빛을 냅니다. 자, 그러면 실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기구는 기체 발생 기구라는 기구이고요. 저기서 제가 실험할 기체는 산소와 이산화탄소입니다. 산소를 발생하는 방법은 첫 번째 기역에 묽은 산화수소를 넣고 니은으로 흘러보냅니다. 그다음 기근에는 물과 망가니즈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섞이면서 이렇게 타고 들어가면은 물이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산소가 안에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또 이산화탄소는 묽은 염산을 여기서 흘려보내고 그리고 물과 탄산칼슘이 여기 안에 있으면 여기 이렇게 타고 들어가면서 이산화탄소 때문에 물이 아래로 내려갑니다. 또 다른 실험은 여기 나왔던 고무 풍선을 이용하는 실험인데요. 플라스틱 구슬을 넣고 흔들면은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네? 공기를 모은 방법 중에 뭐가 있을까요? 아, 좋은 질문이네요. 그럼 여기까지 하고 한번 그것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으므로 기체 입자들이 자유롭게 움직이면 공간을 차지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실험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물어봤던 공기를 만드는 다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거기에는 수상치환, 상방치환, 하방치환이 있습니다. 수상치환은 이렇게 물 안에서 산소를 만드는 방법이고요. 좋은 점은 기체가 모여있는지 안 모여있는지를 한 번에 볼 수 있고 산소나 이산화탄소처럼 각각의 물체만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상방치환은 물에 녹는 그리고 공기보다 가벼운 기체를 모을 수 있고 하방치환은 공기보다 무거운 기체를 모을 때 활용됩니다. 어때요? 질문이 해결됐나요? 네, 너무 잘 해결됐어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법칙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요. 연속설, 입자설, 사례법칙, 동일법칙이 있습니다. 먼저 연속설은 세계 만물이 물, 불, 흙, 공기로 이루어져 있다는 말이고요. 입자설은 세계 만물이 입자와 진공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선생님, 근데 네? 연속설이랑 입자설을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아, 일단 연속설은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만들었고요. 입자설은 데모크리테스라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좋은 질문이었어요. 하고 사례 법칙은요, 기체 온도가 올라갈수록 부피가 올라간다는 기체 온도와 부피에 대한 관계를 설명한 법칙이고요. 보일 법칙은 일정한 온도에서 기체의 온도와 부피는 반비례한다는 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얘네 둘 다 나한테 니가 그냥 해가지고 근데 내 얼굴 깔깔하게 아 어쩐지 니가 계속 주문하다